AC라고 섬유륜의 재발을 막는 마치 안쪽에 척추째 하나 고정해주고 그 마치 밀어내는 그런 장벽 같은 걸 넣는 거거든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요런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기술인데 요것도 마찬가지 내시경으로 제거하고 그 섬유륜 자체를 바늘로 이제 봉합을 해주는 기술이죠. 이게 2020년도에 발견된 논문이고요. 이게 AF라는 게 추간판 후린 아까 이제 구멍이 있던 그 부위를 닫아주는 건데 이걸 닫아주기 위해서 기구 회사들이 뭐 메리케이트라든지 엑스클로스 같은 기구 회사들은 그 자체의 그 결손을 아예 틀어막는 그런 기구거든요.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사용되긴 하는데 가격이 좀 비싸고 환자에게 어쩌면 이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증 같은 경우 아니면 그 탈출물이 뒤로 나오면서 신경을 다시 눌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재발률을 줄이는 탁월하나 이것도 장기 결과는 좀 애매한 방법인 것 같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이식, 위치가 잘못되거나 뼈 흡수가 잘못되거나 염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들도 아까 ACD 같은 그 기구를 쓰지 않고 봉합하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연구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신경을 젖혀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이 수술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봉합하는 그 작업 자체가 깔끔은 하나 다른 그 재발률을 많이 낮출 수 있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쓰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확대돼 보이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뼈를 뼈 안쪽으로 박아가서 신경 디스크 후륜을 이제 밀어 넣는 겁니다. 그 물이 이제 터지면 그쪽을 이제 빵꾸를 막듯이 예를 타이어 펑크 난 타이어에 뭐 지렁이를 깊듯이 이렇게 막아서 추간판이 더 이상 돌출되지 않게 작업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논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164명을 썼습니다. 했는데 6mm 이상 결손이 좀큰 경우는 꽤 다시 많이 탈출된다. 좀 작은 결손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긴 한데 큰 결손 자체는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거죠. 15%면은 꽤 많이 다시 재발하는 건데 그 막아도 이제 재발이 많이 높고 일반적인 수술 같은 경우는 4%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게 아래쪽에 있는 게 이거 뼈에 그 박는 그런 티타늄 같은 소재고 요게 이제 섬유륜을 막아주는 그런 기구인데 생각보다 이렇게 아주 이상적으로 막을 수는 있으나 결손이 크게 되면 그거 자체가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안전하면은 뭐 괜찮은데 이게 그 검증 자체가 보시면 이제 상처 감염을 치료 환자 어떤 환자 같은 경우 네번 재수술을 한 경우도 있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9.1%에서는 메쉬라는 게 이게 몸 자체가 두 개가 분리돼 가지고 그 신경 안에 또 자극을 떠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의사 입장도 불편하지만 환자 입장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분리될 가능성, 1.8개월째 관련 관찰도 되고 평균 26개월째 그리고 분리가 된다 하면은 이게 과연 괜찮은 방법인지 좀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요 논문을 보고 특히 큰 결손 같은 경우 의미가 거의 없는 것 같고 작은 결손도 할수 있긴 한데 분리가 된다 그러면은 수술 이후에 다른 불편이 생기게 된다면 제가 볼때 환자를 위하는 거로는 좀 불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는데 메시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 Annulus Closing Device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사용되는데 뼈에 넣어서 디스크를 막아주는 그 가격이 좀 너무 고가인 것 같고 국내에서는 거의 하시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병증, 디스크 재발뿐만 아니고 이게 몸 자체가 분리가 되고 다른 증상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염증도 생기고요. 보다 심각 합병증 때문에 조금 고민스럽고 이 봉합사보다는 효과적이라고 얘기는 하나 뭐 균열이 너무 크거나 하게 되면 이거 자체 의미가 없을 거고 그래 실패할 경우 좀더 많은 수고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는 추간판 후륜의 그런 재발을 막기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